저는 한국 나이로 서른 살에 결혼을 했어요. 한국 나이 서른 살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11월생이어가지고요. 28살에 결혼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신학교에 같이 다니던 동기들에 비하면 늦은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에 들어올 때 대부분 제 동기들이 결혼을 해서 신대원에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와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계획하면서 아내랑 결혼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를 세 명을 낳자. 그리고 세 명의 이름도 다 지어놨었어요. 이름을 지어놓은 게 소명 소윤이었고 하나가 소향이었어요. 근데 왜 소다미가 됐냐면 저희가 셋째를 낳을 때 즈음에 소향이란 가수가 원래는 그 CCM 가수여서 별로 안 유명했어요. 근데 나는 가수다에 나와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가는 사람들이 소향 보고 따라 지었다 그럴까 봐 소담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왜 소자 돌림이 됐냐면 저희 아이들 이름 소자는 다 웃음소예요. 불을소가 아니고 그냥 웃음소자입니다. 왜 웃음소가 들어갔냐면 아내가 첫째 아이 가졌을 때 이삭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웃음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부모도 기쁘게 웃게 만들고 하나님도 기쁘게 웃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 웃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명은 밝을 명이고 윤은 빛날 윤이고 담은 맑을 담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를 부를 때그뭐 빛나리, 맑음이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첫째를 낳을 때가 됐는데, 물론 제가 안 낳았죠. 아내가 낳았죠. 아내가 임신하고 이렇게 배가 좀 불러올 때. 사실 첫 아이 출산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기 낳아보시는 분 아시죠? 아기 낳을 때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아침에 드디어 그날이 돼가지고 아내가 새벽 6시쯤인가? 진통이 좀 온대요. 근데 아내가 견딜만 하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5분마다 배가 아프면 오라고 그래서 시계를 막 보고 5분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산부인과 가니까 분만 대기실이라는 곳에 먼저 넣더라고요. 근데 분만 대기실 가니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커플들이 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막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왔냐고. 다른 아빠들이 저희는 어젯밤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온지 12시간들이 넘었어요. 전날부터 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이렇게. 근데 저희는 얼마 안 됐어요. 온 지. 근데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더 있으면 밥을 못 먹겠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옆집 보니까 어젯밤에 들어왔대. 다들 12시간 지나야 애기가 나오나 봐. 나 밥도 못 먹었으니까 밥좀 먹고 올게. 그러고 아내가 또 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갔죠. 나가서 병원 근처에 순댓국집이 있더라고요.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순댓국을 특으로 시켰어요. 이렇게 고기 많이 넣어서 특으로 시켜가지고 한 숟갈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누굴까요? 담당 간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애기 아빠 지금 정신이 있냐고 애기 나오려는데 어디 갔냐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전화 끊고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국물만 그렇게 하고 막 뛰어가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째려보든지 어떻게든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병원 도착한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초산인데 5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기하면 다들 놀라세요. 초산이 5시간 그러면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둘째 셋째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둘째는 3시간, 셋째는 1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저희 아내는 아기를 이렇게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낳는 편이었죠. 사실 그런데도 아내가 첫째 낳은 다음에 둘째 갖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희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런 사정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는 그 고통. 차마 둘째 갖자는 말을 하면 그 고통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아내가 둘째를 갖자 그러고 둘째 갖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셋째도 가질까? 그러고 가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근데 왜 그럴까요? 아기를 낳아본 자매님들은 다 그 고통 아시잖아요. 아기를 낳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나요? 고통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고통만큼이나 키우는 고통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좋기만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마냥 행복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실. 아기를 낳는 순간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때 힘든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결혼했을 때에 빨리 자녀를 낳기를 또 바래요. 내가 그 고통을 겪어봤으면서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시집간 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낳을 때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을 빨리 당하라고 뭐 이런 것 같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잊어버려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압도할 만한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기쁨인데 근심과 고통을 압도하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 요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마음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본문마다 제자들이 항상 요 단어가 등장해요. 근심이에요. 근심. 근심했다. 제자들이 뭐만 하면 항상 근심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도 근심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잠시 떠난다고 해도 근심하고 성령님 보내줄게 그래도 근심하고 성령님의 역할이 나, 이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근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근심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더 근심하고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이 13, 14, 15, 16 요 네 장에 걸쳐서 모든 장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근심에 그 좀 더 기름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사실 결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간다 이 얘기란 걸 알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곧 부활한다 이 이야기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까요? 제자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서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베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제자라면 좀 알아봐. 야, 이럴 때만 수제자냐? 다른 때도 수제 좀 치고 좀 해주지. 이런 말 하면서 서로 찾는 거죠. 야, 빌립도 그리스 유학 갔다 왔다며. 알겠어? 모르겠는데. 서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결론을 전혀 모른 채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왜 모르죠? 사실 성령님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실 깨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는 그 설교 준비할 때 성경 하나만 보고 준비할까요? 또 뭐 보고 준비할 것 같으세요? 이것저것 진짜 많이 봐요. 엄청나게 펴놓고 막 책 서너 개 펴놓고 팀 켈러 설교도 막 듣고 막 수십 번 들어요. 알아듣는 낙이 별로 없다는 게 맹점이지만 어쨌거나 수십 번 듣고 그런데 그럼에도 설교 준비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나를 데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던 그 당시 상황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마음속에 근심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심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더 기이한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부분에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이 곧 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힘들 거야. 나의 죽음을 보는 순간 너희 모두가 깊은 절망에 빠지겠지. 너희들 모두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질 거야. 그것은 아마 너의 부모의 죽음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일 거야. 통곡도 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절망도 있을 거야.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깊게 공감하세요. 당연히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재밌는 대비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동시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면서 기뻐하고 이 제자들이 울고 애통하는 모습도 보면서 더욱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통곡을 하고 세상은 환호성을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했다 그랬나요? 미워했다 그랬나요? 왜 미워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이셔서, 예수님이 빛이라서 이 땅에 와서 빛을 쫙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너무 이 어둠과 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어색했잖아요. 이 빛을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나는 이게 좋아요. 비추지 마세요. 저리 꺼져요. 이렇게 하면서 미워했어요. 이게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빛을 뭘로 간주했냐면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위협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이 지금 턱 밑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 말씀 끝나면 바로 예수님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이 자기의 기쁨을,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 끝났잖아요.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 근데 한국에서는 스카이캐슬 끝난 다음에 정말 스카이캐슬이 현실에서도 일어날까에 대한 그 의문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현실판 스카이캐슬처럼 보이는 일들을 다루는 그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해외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한 한국 고등학생들을 찾아서 추적 조사를 했대요. 부모가 대부분 어느 대학의 교수.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 교수인 부모가 자기가 종처럼 부리는 대학원생들에게 시켜서 자기 아들딸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논문을 내고 이 아들딸들은 그 논문에 냈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뭐 비슷하죠? 뭐 심지어 어떤 의대 교수는 의대 편입시험에 면접지와 모범 답안지를 빼돌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아들한테 건네서 자기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하게 만들었다가 걸렸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기자가 주변 그 의대 편입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도 의대 교수 아들이 편입시험을 통해 의대에 진학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꼭 의대 교수 자식들은 의대 편입시험에 그렇게 잘 합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인가요? 뭐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할 거 없이 그 자녀 채용에 대한 그 비리들이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기사들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뭐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한국에 많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가짜 기쁨을 진짜로 알고 추구해요. 그것으로 자기를 철옹성으로 만드는 거죠.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 의사가 되면 그게 기쁨일 거라고 여기죠. 내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해가지고 예쁜 몸매 가지면 그게 진짜 기쁨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목숨을 걸고 몰두하는 거죠. 가짜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마약을 찾고 알코올을 찾고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를 막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그냥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속에서 난 괜찮아, 자기 최면 걸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고 가짜 기쁨을 추구하면 그게 정말 기쁨을 주던가요? 여러분, 뇌 활동이 멈추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약 중독자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늘 죽음이잖아요. 늘 죽음. 가짜 기쁨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추구하다가 마지막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뇌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에서야 허망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자기 최면 현실 도피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가짜 기쁨을 추구하면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근심과 통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근심과 통곡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이 죽음의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가 나오던가, 예수님 몸에서 그 피와 땀이 나오잖아요. 근데 겟세마네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내는 틀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마치 그 예수님이 올리브가 되어서 그 기름을 짜내듯이 그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을 치료하거든요. 예수님이 틀리신 피와 땀이 마치 우리를 위해 치료하기 위한 기름을 흘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그 뭐라고 표현하며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해줘,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My heart is overwhelmed,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을 그냥 참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근심이 쌓여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온몸으로 이렇게 다 받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이 멈추나요? 안 멈추죠. 아무리 잊어보려고 했어도 또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래서 늘 내 임신했을 때 잘못한 게 또 기억이 나고요. 늘 그래요. 평생 기억나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늘 고통을 느끼는 게 우리 부모죠.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나 아이를 키울 때의 고통 때문에 내 자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엄마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난 괜찮아를 연발하는 그런 가짜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22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언제 완성된대요? 언제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볼 때 그 기쁨이 너희 마음에 생길 것이고 그 기쁨을, 그 완성된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죽음의 고통이 다가와도 빼앗을 수가 없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보는 순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제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지난 다음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진짜 최고의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동안에 도저히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힘들고 아프겠지. 그러나 부활의 나를 보는 순간 너희가 지나간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기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긴 들었는데 믿지를 못해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요 대책회의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야 큰일 났대. 야 우리 어떡하지? 죽는지도 몰라. 웬 여자들이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대. 살아났다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손하고 옆구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왜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뻐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죽음의 흔적. 나도 죽을지도 몰라. 늘 그 생각. 제자들의 모든 근심과 고통 속에는 늘 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려내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진 적이 있다면 무덤에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나의 앞에 오신 거죠. 그가 죽으신 것이 나의 삶을 의미한다면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재로 말미암아 근심했던 것, 고통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뭐 이제 삶의 고통이 없나요? 다 면제됐어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먹고 살아야 돼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뻐했어요. 기쁨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난날의 근심을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가 갖는 기쁨, 이것이요 해산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야 하는 고통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진짜 기쁨, 이것이 곧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이 그 고통에 압도되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짓눌렀던 그 고통의 아픔이 지금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어서 제자들에게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압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위대하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한 분의 장례식에 갔다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장례식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갔던 것 같아요. 전국을 다 가봤어요. 뭐 부산부터 목포, 뭐 순천, 여수, 돌 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장례식을. 저희 목사들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 네. 왜냐하면 결혼식에 갔다 온 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뭐 사실 혼주가 정신 없잖아요 결혼식은. 근데 장례식은 가면 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왔다 가셨죠? 꼭 가셔야 돼 장례식은.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더사랑의 교회에서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사실 그큰 교회 목사님들은 장례식에 잘못 가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그 권사님은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직접 인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그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처음 왔으니까 장례 예배 이렇게 그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려는 생각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돌아가신 분은 잘 몰라요. 교회 간지 일주일밖에 안 됐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죠. 모르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가신다고 하니 배우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 추억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 암이셨는데 병세가 되게 급작히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지시니까, 그리고 권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그 교회에는 그 리더를 순장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또 일대일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배출해내고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급작히 안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병이 멈추든지 낫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은 성도들이 했었나 봐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근데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병원으로 심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몇분 가셨는데, 이상하게 권사님이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도할 때는 아멘을 너무 크게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겉으로는 말 못했는데 속으로는 생각하셨대요. 이미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났구나. 이미 권사님이 하나님과 모든 교감을 마치고 천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권사님 딸이 목사님을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엄마가 목사님들 밥한끼못 사드리고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아쉽대요. 이걸로 맛있는 식사 꼭 하시래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막 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사님은 그 급격히 퍼지는 암세포가 주는 모든 두려움과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극심해지는 모든 통증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만날 것을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지 일주일밖에 안된그 교회에서 그 장례 예배 드리면서 그분에 대해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진 그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완전히 압도하는 새로운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진짜 기쁨을 가진 것이고, 이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이 땅이 추구하는 가짜 기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현실 도피나 자기 체면 같은 그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 땅의 어떤 고통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에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왜 아무도 못 빼앗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란 마음이 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최고봉 죽음을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다집 밟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선물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데, 그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기쁨은 어디에 기반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이 나의 기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능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짜 기쁨, 그것을 가지고는 이런 기쁨을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 해요. 이분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든 우리가 천국에 가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고 괜찮으시죠? 예수님 믿고 나는 너무 슬퍼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아직 안 만나보신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어도 이 정도 기쁘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상상도 못하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운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서 요만큼 기쁘다면 내가 그분을 얼굴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의 기쁨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이 이거래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묻는다란 말이 나오죠. 묻는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ask라고 나와요. ask인데 요것을 기도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기도한다로 해석하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나신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 받는 것,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든지 막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는 제가 더 안 해도 되죠? 또 해야 돼요 이거? 설마 아직도 내가 원한대로 막 해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뿅 이러면 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매직은 아니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게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요 개역개정 성경이 선택한 해석인데 이게 뭐냐면 에스크를 뭐라고 해석하죠? 묻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여 바로 보는 그날, 우리가 가든 그분이 오시든 그날에 얼굴을 대면하면 예수님께 물을 것이 없대요. 왜요? 왜 물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물어볼 것 많을 것 같아요. 왜를 한 1억 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왜한테 왜 하셨어요? 저를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왜? 저한테 왜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왜? 왜? 왜를 한 1억 번쯤 하면 이제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물어볼 게 없대요. 왜? 왜 그럴까? 왜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럼 제가 요 본문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 사람입니다. 욥이었어요. 욥. 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죠? 이유 있는 고난인가요? 이유 없는 고난인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새 친구가 찾아왔죠. 뭐라 그래요?
하늘 아래 재어놓은 자가 누가 있냐?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죄인이 아니고선 당할 수가 없는 고난이다. 무슨 죄를 졌냐? 회개해라. 그럼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이 친구들한테 나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살아계심 좀 나와서 나랑 논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한 죄인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좀 내려와 보세요. 이런 게 요 내용이 욥기 42장 중에 한 38장 정도는 요 내용이에요. 모르셨죠? 욥기의 내용이 다 요 얘기입니다. 너 죄 지었지? 나 죄 안 지었어. 하나님 내려오세요. 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랑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웃긴 거는 욥기 38장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욥과 세 친구 면전에 쩍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실까요? 자, 질문해봐.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질문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섭리에 대해서 강론하세요. 38, 39, 40, 41장까지 그 긴 거를 말 한마디 못하게 세워놓고 거의 막 속사포같이 네가 아냐 모르냐면서 얘기를 빡 하세요. 그러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42장에 욥에게 발언권이 딱 주어졌어요. 그 사절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잖아요.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질문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 각오하십시오. 저 이제 질문 시작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질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괜찮아요. 눈으로 당신을 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되는 순간 그가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성 종교련한 고통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진 재산도 한순간에 무참히 목숨을 잃은 자녀들에 대한 모든 아픔까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욥이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을 스스로 낮추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지금보다 더 차원이 높은 완전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날은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날이래요. 그분께 물을 것이 없는 날.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실타래가 수십만 개 들어있지 않아요? 도무지 풀려지지 않은 실타래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어서 내 과거의 모든 모습, 내가 해석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 기쁨의 날에는 다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실마리조차 주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에 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분을 다시 보게 되는 날. 그가 나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압도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다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찬양과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원래 제목이 Enough예요. Enough. 만족이란 뜻의 노래거든요.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제 전하겠습니다. 내죄 위하여 다시 대속하시. 내죄 위하여 대속하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이 충만한지를 묻고 싶어요. 정말 부활의 주님, 그분이 주시는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죽음을 생각나게 만드는 모든 고통을, 모든 근심을 다 압도할 만큼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가짜 기쁨을 다 무너지고 진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가짜 기쁨으로 다 덮어놓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 앞에서 가짜 기쁨을 내어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통과 근심을 압도하는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자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진짜 부활의 주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진짜 기쁨을 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